급성 콩팥 손상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생활 속의 예방 방법도 알려주시죠. 급성 콩팥의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장으로 충분한 양의 혈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하고 혈압이 낮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혈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첫 번째 치료가 되겠고, 만약 신독성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면 그런 약제, 원인되는 약제를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콩팥이란 장기가 저절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단백질과 열량을 보충을 시켜줘야지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잘 회복이 될수 있겠고,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이나 인과 같은 다양한 전해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콩팥 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범위로 이런 전해질 수치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콩팥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다면은 그것을 약물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후성 콩팥 손상의 경우에는 소변의 흐름이 다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준다면 금방 급성 콩팥 손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콩팥 손상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콩팥 기능 검사를 해서 본인의 콩팥 상태가 어떤지 건강한지를 평가를 하고, 좋지 않다면은 미리 이제 신장 내과에 방문해서 이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루에 1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콩팥 독성이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약제, 예를 들면 진통소염제 같은 약제가 있는데요. 이런 약제들의 사용은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고, 굉장히 뭐 한 달, 두 달, 굉장히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조영제를 우리가 CT나 뭐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할때 사용하기 쉬운데요. 이런 조영제 자체도 콩팥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영제를 이용한 영상을 촬영하기 전과 촬영한 후에는 꼭 충분한 양의 수분을, 물을 더 많이 섭취를 해서 탈수를 더 교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빈혈이 있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빈혈을 교정해 준다면 급성 콩팥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